아유, 거봐, 언니. 혼좀 내주자 그랬잖아. 아니, 간사한 인간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니까? 빠진 것들, 응? 아, 옳게 하나 휘어잡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긴 하고. 아, 그렇게 순해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래? 우리가 그렇지, 뭐. 데리고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놔두나 봐라. 아, 왜 방에 못 올라오게 해? 혼자 있고 싶어. 할 말만 하고 가. 당신 지금 누나들 말처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나 힘들어.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발 얘기하지 않게 해줘. 왜? 무슨 생각하시길래? 응? 가. 뭐 하는 짓인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지금? 당신은 이게 뭐 하는 짓인지는 알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 같은 남자에 당신 같은 집안이야? 어? 뭐?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당연히 후회되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후회하는 건 나야. 왜 이러셔? 네가 뭐가 후회돼? 당연히 후회되지. 뭘까 죽을 수도 없고. 옳게,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결혼 잘못한 죄밖에 더 있냐고. 남편 어리다고 쥐잡듯이 잡는 모양인데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호텔 들락거리는 거 보니까 왕년에 좀 놀았나 본데 그중에 한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무슨 배짱이야? 아, 전세금 다 날렸다며 그 남자한테 빼돌린 거 아니야? 어, 표정 봐. 사실인가 봐, 언니. 독하다, 독해. 나는 사실을 알기가 겁난다, 언니. 인간 본성이란 게 끝없이 비겁하고 끔찍한 거지. 째려보면 어쩔 건데? 막 가보자, 이거야? 그래, 막 가보자. 어쭈! 우리를 뭘로 보는데, 언니? 야! 그럼 겁날 줄 알고? 헉, 민영아, 겁나냐? 아, 내가 왜 겁나? 이것들이 정말. 야! 뭐야? 야! 야!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야! 야! 난 목을 너무 맞은 것 같아. 막 혀를 쳐가지고 저렇게 엄마가 보낼 수 있었는데 목을 못 들이까. 이번에 결단을 내자니까 결단을 하고 싹살을 내버릴 거라고. 얼굴 봐. 아니 세상에 저런 여운 없다니까. 얼굴 봐. 이혼은 아무나나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는지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아, 저런 걸 올케라고 들여놨으니 돌아가신 아버지 뭐라 그러겠니 얘들아. 우리 평상심을 잃으면 안 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거야. 알았지? 어머머, 저 눈알 봐. 내가 빠지면 주술 나고. 어이구. 째려보는 거야, 진짜.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는 거야, 눈 봐. 아, 무서워. 야, 민영아. 일로 와봐. 잡아. 민영아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연습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민영아, 파이팅! 밖에 계신 분들이 누나들이에요? 예. 이혼 신청을 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욕하고 친정으로 찾아와 소리 지르고 싸움을 걸더군요. 협박에 욕설에 결국 법정까지 왔네요. 아, 저희 누나들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말로 다 표현 못한다고요. 당신 우리 누나들 모함하지 마. 누나들이 많이 착합니까? 그럼요. 막내 누난 맞아서 전치 3일이나 진단 나왔습니다. 이 여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걸 참아줬다고요. 저희 누나들이 그렇게 바보 같기만 합니다. 전치 3일이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구속입니까?
뭐 부인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마음은 전혀 없으세요? 이 여자가 불쌍합니까? 제가 더 불쌍하죠. 정민영 씨가 뭐가 불쌍해요? 마누라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누나들 눈치 보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한 건 바로 저라고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무능하니까 눈치만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네가 뭘 했어? 천둥벌거 숭이처럼 다 알아서 해달라는 얼굴, 어리광만 부리는 그 쌍판대기, 끔찍해서 토할 것만 같아요. 누나들도 밉지만 결정적으로 이 남자한테 정떨어져서 저 도저히 못 살아요. 실망이 크셨군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하고 틀어져도 남편만 믿게 되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죠. 예전에 남편의 이런 성격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뭐 속였다기보다는 드러나질 않은 거죠. 극한 환경에 처해봐야 사람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건 아닙니다. 왜 저한테만 불리하게 돌아갑니까? 뭐가요? 아, 왜 이 여자 편만 드냐고요. 누나들하고 다 연구하고 왔는데 조정 위원님들이 한쪽만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누나들이 시키든가요? 저것들이 왜 우리 민영이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진짜? 응. 뭐라 그러는데? 여기서 들어가 봐, 여기서 들어가 봐. 무슨 일들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들인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아니요, 얘가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다.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들고 싶었냐고. 처음은 얼마나 센데요. 이봐요. 아니,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입니까? 여기 누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나가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리고 왜 우리 동생한테만 뭐라 그래요? 저 여자한테 그래야죠. 뭐라고요? 올케가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는데요. 나가세요. 그만 나가세요. 나가자. 언니. 나. 부인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라니까요. 저희 누나들 착하다니까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나 지나치지 못한다고요. 누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관계에 따라서는 나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경받는 신사임당도 며느리한테는 무서운 시어머니, 올케한테는 깐깐한 시누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관계를 아시고 현명하게 처신을 하셨어야죠. 부인께서는 이혼한 후에 그 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보다 못하겠습니까? 전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살림까지 들어먹은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돈 생길 거야. 신우들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그럼 따로 민사소송을 거셨습니까? 가정을 파탄낸 잘못을 물어야죠. 시누이들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판사님? 얼마 전 가장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받아낸 판례가 있긴 합니다. 재판부에서 시누이들 책임 여부를 가려내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저 그거라도 받지 못하면 분해서 못 살아요. 야, 누가 누구한테 돈을 달래? 네가 날린 전세금이나 내놔. 이 여자가 재산을 날렸는데 오히려 받아야 하는 쪽은 제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투자 결정은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가 다 알아서 하더라니까요. 지가